그렇다면 대체 윤석은 어디에서 온 걸까? 녀석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던 그때. 저 어서 보신 적 있어요? 저기선 돌아다니던데. 어? 집이라고 그 다리방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. 얘가요? 끈도 있고 그렇더라고. 끈이 있어? 어, 뭐가 저 끈도 있고. 어. 주위에서 바짝 맸더라고 이렇게. 드디어 녀석을 봤다는 주민이 나타났다. 처음 봤을 때 끈에 묶여 있었다는데. 이에 녀석을 목격했다는 장소로 향한 제작진. 아니 이 강아지 본 적 있어? 이 강아지 내가 저쪽에 다리에서 구해준 건데? 얘를? 어머. 어? 이분이 녀석을 구해줬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? 응? 끈 뒤로 묶여 갖고 내가 끈 풀어주고서 목도 목걸이 있어가지고 풀어주겠지. 어? 그러니까 녀석이 허리와 목에 묶여있던 끈을 풀어줬다는 것. 아니 그렇다면 어디서 녀석을 처음 보신 거예요? 저쪽 다리로 개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못 보던 개네? 그래서 이제 쭉 추천해 보니까 개울 옆에 가서 몸을 맡기더라고요. 그래서 봐봐 봐봐 아저씨 만난 자리 가자. 오호, 남자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발걸음을 옮기는 녀석. 아, 이거 너무 추워서 차고 여기서 이제 몸을 내밀더라. 여기 개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꼬리는 여기가 바로 녀석을 처음 발견했던 곳이라고.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옮은 줄 알고 이것만 먼저 풀어주자고. 그거 뭐예요? 이 끈이 이렇게 묶여있더라고. 딱딱하니 뭐야? 개울가에서 발견된 녀석의 허리에 요 끈이 묶여있었다는데 처음엔 올무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올무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끈이었다고. 게다가 이 상태로 몸 위로 묶여있었죠. 요 상태로 하도 꽉 묶여서 바로 풀리진 않더라고요. 아니 허리를 왜... 아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. 왜 허리를 묶어놓은 거야 얘를? 요즘은 울물을 쓰지도 않지만 이런 울물 쓰질 않거든요. 요건 그런 걸 쓰지. 이건 쥐도 처음 보는 쿨이라. 어머 세상에. 어 녀석에게도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은 걸까. 울무도 아니라면 저런 끈을 누가 왜 녀석의 허리에 묶어놓은 건지. 이거 싫어? 나쁜 기억 있나 보네? 어떡해. 아유. 그리고 왜 시골 마을에서 발견이 된 건지 의아하기만 한데.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개를 이렇게 이제 목을 잡고서 돌리니까 뒤에 노끈이 이렇게 짧게 묶여 있더라고요. 이런 끈인데 이런 끈 묶여 있던 게 목에는. 아 두꺼운 걸 묶여 있으네. 말도 안 돼요. 녀석의 목에 일반 목줄이 아닌 요 끈이 짧게 묶여 있었다는 것. 대체 누가 왜 재질이 다른 두 개의 끈을 개의 목과 허리에 묶어놓은 걸까? 아니 버릴라면 그냥 버리지 저렇게 몸에 상처까지 크게 내서 이렇게 버리는지. 아니 그건 묶여서 이제 죽으라고 해놓은 거지. 그러니까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녀석의 몸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.